분명히 활달한 아이예요. 맞아요. 근데 집에만 오면은 좀 내성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. 학교에는요.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. 바로 친구겠죠.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도연이만의 타이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즉 친구들 사이에선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 도연이를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타이틀이 없어 보여요. 첫째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첫 번째니까 내가 최고야 하는 거고요. 막내는 막내대로 우리 집에서 나는 막내니까 제일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. 나를 제일 사랑해주지. 우리 중간 자녀들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네.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첫째잖아요. 네. 예. 그리고 막내는 막내. 그리고 아들은 하나니까 아들. 아들. 아 도연이만 지금 그 타이틀이 없네요. 그 심리학자 케빈 리먼 박사, 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데요. 예. 이분의 그 저서인 The Birth Order Book이라는 The Birth Order Book이라는 게 있습니다. 출생 순서책. 네,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됐긴 했습니다만. 네, 네. 이 책에 보면 사람 성격이 출생 순서라든지 부모의 양육 방법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,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네 명의 자녀가 있다면 둘째, 셋째처럼 중간에 끼인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41.67%가 내성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각, 정서, 인지 능력은 또 강화될 수 있다고 그래요. 또 출생 순서가 중간인 아이한테 주는 영향은 막내가 태어나버리면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죠. 그쵸. 그래서 첫째와 막내가 기대와 관심을 막 받는 동안 중간에 있는 자녀들은 약간 소외되는 이런 게 이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는 외향적이 된다든지 밖에 있는 관계, 유대관계에 좀 의존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다들 문제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학습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게 어려움인데요. 다 다른 자녀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도연이 같은 경우에 너는 왜 표현을 잘 안 하냐, 너는 왜 적극적이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다 보면 자꾸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존심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. 나는 아무리 잘해도 언니 오빠처럼 못 될 것 같은 생각이나 이런 생각이 들면 동기가 자꾸 낮아지게 되죠.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.